보세요. 부드럽게 생겼죠? 이거 보세요. 아이고. 오! 맛있게 됐어. 진짜 맛있어. 나 맨날 맛있다 그러지. 진짜 맛있어. 안녕하세요. 준입니다. 오늘은요, 계란 두 개 가지고 하는 맛있는 계란찜 해드릴게요. 얼마 전 어머니한테 갔더니, 미국 갔더니, 어머니 그 케어기버, 그 간병 있잖아요. 그분이 요리사더라고. 무슨, 뭐 아보카도 들어간 캘리포니아 막기도 주시고, 계란찜도 매일 해주시는 거예요. 아,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저희 집 물계란이라 했어요. 이런 스텐 공기에다가 개개인으로 해서 이렇게 연탄불에 올리면, 얘가 익으면서 여기 누렇게 왜 누룽지처럼 붙잖아요. 저 긁어먹는 거 제일 좋아했는데 요즘 다 그냥 전자레인지 하잖아요. 이분이 냄비에다가 쪄가지고 하시더라고요. 저도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어갖고 저는 버섯만 넣어갖고 했는데 맛있었어요. 해드리겠습니다. 오늘요, 계란 두 개하고 파하고 누타리 버섯만 있으면 돼요. 다시마도 필요 없어. 멸치 필요 없어. 너무 맛있어. 계란 두 개는요, 제가 큰 거 살라고 했는데, 뭐, 그래도 다 이게 이거야. 이마트, 쿠팡 다 비슷해요. 하나에 한 65g 정도 돼. 그람수에 대한 얘기는 다른 의미가 아니고, 이거 중짜리였어요. 이거 중짜리 두 개 했고, 얘는 말이죠.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한 줌을 쥐니까 한 90g 돼. 근데 여기 뚝 자르면, 얘 하나랑 비슷한 60g 정도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좀 이따 봐주시고. 파는 말이에요. 제가 해보니까, 아니야. 이거 쓸면서 얘기할게. 먼저요, 요 누타리 버섯 살짝 물에 헹궈 갖고 올게요. 자, 키친타올로 살짝 닦아주시고 물기 제거해주시고 밑둥 잘라줘 뭐. 그럼 얘 60g밖에 안 될 거예요. 작게 잘라주세요, 이렇게. 이렇게. 시간 많은지 한번 재볼까요? 요 밑둥 얼마나 될지? 이거 한 30g 될 것 같아. 아, 그거 봐. 24g. 안 되네. 자, 여기다가요, 소금 1.5꼬집 정도만 뿌려주세요. 1.5 정도 이렇게 뿌려가지고 넣어놓겠습니다. 여기. 파는 말이죠. 10cm면 되는데 이 파트를 했더니 이쁘지가 않아요. 그래서 계란찜만큼은 초록색 쪽으로 갑시다. 또 부드러울수록 좋아요. 그러니까 그냥 10cm여도 뭐 이만 많이 넣어. 얘도 맞는데 뭐.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자, 오늘 제가 요 냄비에다가요, 요 냄비에 요 공기에다가 할 거예요. 그래서 혼자서 그냥 두 개 드시는 거예요. 이거 하나만 가볍게 드셔도 건강하고 맛있고 배부릅니다. 어떻게 이렇게 먹었어요? 약간 배고플 때. 여러분 이런 거 물릴 때 얼마나 넣는지 그것도 신경 쓰이시죠? 제가 해봤어요. 그랬더니 이거 공기를 그냥 한 개 반 정도? 써가지고 한 개 반 정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물 넣으시면 편안해요. 이렇게 여기다 넣으면 알아서 하시는데 아이디어를 드린 거예요. 이렇게 놔두고요. 계란은 그냥 공기에 빼주세요. 이렇게 해서 계란 한번 씻어왔습니다. 겉에는 소금을 여기다가 한 꼬집만 넣을게요. 아까 여기 한 꼬집 반 넣었죠? 여기 한 꼬집. 자, 계란을 풀면요, 공기 넣으면 5분의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이 계량컵에 넣으면 이게 반 조금 넘어요. 그 물도 계란하고 1:1로 하면 되는데 이거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물이 많아도 충분히 맛있습니다. 부드럽고 맛있어요. 그리고 간도 제대로 됐고. 그래서 여기다가 먼저 편안하게 지금 준비한 거 있죠? 이걸 여기다 섞으세요. 저는 오늘 체에다 걸러서 이거 부드럽게 한다고 체에 걸러고 이런 거 안 하죠? 안 하셔도 돼요. 맛있어, 맛있어. 이렇게 해도. 저희가 뭐 부드럽게 푸딩처럼 굳이 할 필요 있어요? 이거 맛있어. 여기 버섯이 이렇게 있는데 무슨 푸딩이야. 맛있게 드시면 되지. 여기다 그냥 부어도 되는데 여러분한테 그냥 양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. 3분의 2 정도는 얼마나 될 거예요? 3분의 2 조금 넘게, 반쯤 넘게 하면 거의 꽉 찼죠? 계란하고 물하고 거의 비슷하게 넣은 거예요. 저는 조금 더 넣을게요. 이 정도 넣으세요. 저희가 계란찜 깨끗하게 하려면 이런 거품 같은 거 있는 거 샥 걷어내는 거 그러잖아요. 아, 그런 거 필요 없어. 이렇게 맛있게 먹는 게 최고야. 공기를 살살 여기 넣어주시고 뚜껑 닫고 제가 끓여보니까 얘가 물 끓는데 3분에서 4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11분. 그러니까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상불로 해서 딱 15분만 저희가 찌겠습니다. 그러면 처음에 끓는 시간 3-4분이고 직접 끓기 시작해서 11분, 15분만 지키시면은 맛있게 될 거예요.
이게 물이 있어도 괜찮아요. 그거 왜 괜찮은지 설명 좀 이따 드릴게요. 15분 돼 있죠. 불 중상불 실로 해서 15분 누르겠습니다. 그러면 얘가 3-4분 지나면 끓기 시작해요. 그리고 11분이니까 띠디딕 하면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. 다 됐습니다. 오! 맛있겠어. 사진 찍을게요. 예. 자, 뜨거우니까 집게로 하시고요. 옆에 찌그러지면 어쩔 수 없어. 한쪽 찌그러지는 거는 조심해서 하시고. 요거 말이죠. 속에 숟가락을 딱 넣으면 물이 있을 수 있어. 여러분이 이게, 계란이 아니었나? 그러실 거예요.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계란탕국 할 때 계란 넣어서 1분 정도 익히시죠. 부드럽게 하려고. 얘 지금 15분 했어요. 여기 있는 물은요, 뭐냐면 버섯하고 계란하고 정말 그 즙들이 쫙 모여있는 것들이어서요. 이게 빡빡하게 되는 거는 일본식 스타일의 그 물 안 넣고 계란만 한 거고요. 얘는 훨씬 부드럽고 더 감미롭습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자, 보세요. 부드럽게 생겼죠? 여기 보세요. 아이고. 진짜 맛있어. 근데 맨날 맛있다 그랬지. 진짜 맛있어. 뉴타레 버섯이 너무 어울려요. 진짜요. 물론 버섯은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. 뭐 양손을 드셔도 되고 따로 드셔도 되는데 어우 이거 보세요. 이게 부드러운 계란 찜입니다. 자, 이런 물이 싫으시다 그러시면 여러분 여기서 2분에서 3분만 더 익히시면 됩니다. 그건 여러분의 취향이세요. 저는 이 상태로 먹겠습니다. 다음에도 맛있는 거 드릴게요. 요리의 사랑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